안녕하세요. 빨간 바늘 퀼트입니다. 오늘은 가방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한쪽 면은 꽃무늬 아플리케를 했고요. 다른 한쪽 면은 주머니를 달아주었어요. 가방의 윗부분은 지퍼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방에 패치를 할 주된 원단 6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배색 원단이 필요해요. 저는 검정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배색 원단과 같은 바이어스 준비했습니다. 가방 앞부분에 아플리케를 할 꽃 중심, 꽃잎 원단 3가지와 꽃 줄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감, 솜 필요하고요. 미심과 가죽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주머니 만들기입니다. 재단을 하실 때는 원단의 뒷면에 본도 반드시 뒤집어서 재단을 해주세요. 시접은 0.7cm 주시면 됩니다. 영상 속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원단을 모두 이어서 주머니의 겉질을 완성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이어주세요. 원단을 다 입고 나면 다림질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안감, 솜, 겉감을 순서대로 놓고 퀼팅을 할 건데요. 퀼팅을 하기 전에 시침질을 먼저 해주세요. 시침질이 끝나면 퀼팅을 하겠습니다. 원단의 무늬를 잘 참고하셔서 퀼팅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되도록 원단의 무늬를 살려주시는 것이 예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원단 같은 경우에 무늬 따라서 곤색의 무늬 따라 퀼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무늬가 일정하지 않은 원단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방향을 정하셔서 직선으로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처음에는 원단과 원단을 이은 부분 시접 없는 쪽에 먼저 퀼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뒷면도 주머니와 같은 방법입니다. 안감, 솜, 겉질을 놓고 시침질 후 퀼팅하겠습니다. 겸보는 뒷면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퀼팅했어요. 자, 이제 앞면을 만들겠습니다. 앞면도 주머니처럼 재단을 하셔서 원단을 순서대로 이어서 앞면 겉질을 완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림질 해주겠습니다. 앞면 꽃모양 아플리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꽃잎과 꽃 중심 부분은 마분지와 같이 두꺼운 종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재단을 한 다음에 시접 부분을 홈질해 주시고요. 안에 본을 넣고 당겨서 다림질해 줍니다. 그 다음 본을 빼내서 다시 다림질 한번 해주시면 모양이 잡힙니다. 줄기부터 아플리케 하겠습니다. 줄기는 모양을 미리 잡아서 아플리케 하거나 시접을 넣어가며 공그르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바이어스를 두르듯이 한쪽을 먼저 홈질로 고정을 해주시고 접고 접어서 다른 한쪽을 공그르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줄기 부분의 원단은 바이어스로 재단된 원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줄기 아플리케가 끝나고 나면 미리 준비해 두었던
꽃잎과 꽃 중심을 위치에 맞추어서 바느질을 해서 꽃 모양을 모두 완성해 주세요. 앞면도 안감, 솜, 거치의 순서대로 놓고 시침질 후 퀼팅을 하겠습니다. 퀼팅 하실 때 아플리케한 부분 테두리 따라서 모두 퀼팅을 해주셔야 예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머니 퀼팅 할 때처럼 원단의 무늬에 따라서 직선을 그어서 또는 다이아몬드로 그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유로운 무늬로 퀼팅을 해주세요. 자, 옆면을 만들겠습니다. 옆면 본은 대칭인 본을 반 틈만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골선으로 재단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을 이용해서 옆면을 길게 한장 재단을 해주세요. 옆면도 안감, 솜, 거치의 순서대로 놓고 시침질 후 퀼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본에서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퀼팅을 했어요. 퀼팅이 끝나고 나면 본을 대고 한번더 시접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때 시접은 0.7cm 남겨 주셔야 합니다. 뒷면도 같은 방법으로 시접을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지퍼 부분 만들기입니다. 지퍼 부분도 안감, 솜, 거치의 순서대로 놓고 영상과 같이 퀼팅을 해 주세요. 퀼팅이 끝나고 나면 중심 부분을 정확하게 그려서 가위로 잘라서 두 개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다 자르고 나면 잘랐는 부분에 두쪽다 바이어스를 둘러 주겠습니다. 지퍼가 달릴 부분입니다. 지퍼를 달기 전에 먼저 감침질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고정을 하고 지퍼를 달아야지 지퍼가 삐뚤게 달리지 않고 예쁘게 달려요. 감침질이 끝나고 나면 뒤쪽으로 뒤집어서 그 위에 지퍼를 얹어 놓는데요. 이때 지퍼도 반드시 뒤집어서 달아주셔야 됩니다. 반박음질 또는 박음질로 지퍼를 달아주세요. 지퍼를 다 달고 나면 감침질했던 부분을 뜯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퍼가 잘 달렸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지퍼 바디를 만들겠습니다. 지퍼 바디는 솜 위에 원단 두 겹을 놓고 곡선 부분만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직선 부분은 창구멍이기 때문에 곡선 부분만 꼼꼼하게 박음질해 주세요. 박음질이 끝나고 나면 박음질한 부분에 시접 쪽에 솜은 바싹 잘라내 주시고요. 원단도 시접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솜이 중앙에 가도록
뒤집어 주겠습니다. 뒤집고 나면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퀼팅을 해주세요. 테두리 쪽으로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미리 만들어 놓았던 지퍼 부분에 지퍼 바디를 고정하겠습니다. 임시로 하는 고정이어서 그냥 홈질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퍼 부분과 옆면을 붙여서 원통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때 솜이 두 겹 그리고 지퍼 바디를 고정해 놓은 부분은 총 세 겹이 되기 때문에 박음질 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양쪽 모두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세요. 박음질이 모두 끝나고 나면 박음질한 부분에 바이어스를 둘러줘야 되는데 솜이 너무 두꺼워서 그대로 바이어스를 둘러주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감침질로 솜을 압축하겠습니다. 이때는 실을 두 겹을 사용해 주세요. 감침질이 끝나고 나면 바이어스를 둘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머니 부분에 바이어스를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부분에 바이어스를 둘러주세요. 바이어스를 다 두르고 나면 먼저 주머니를 뒷면에 임시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지퍼바디 할 때와 마찬가지로 임시 고정이기 때문에 홈질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옆면과 앞뒷면을 붙여서 가방을 만들겠습니다. 지퍼 부분의 중심을 표시해 주시고요. 옆면의 중심도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가방의 앞뒷면도 중심을 각각 표시해서 임시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두고요. 그리고 나서 박음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따라 박음질 할 때는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특히 주머니 있는 부분, 솜이 세 겹이 되었죠? 그 부분 특히 더 꼼꼼하게 박음질 해주세요. 앞면과 뒷면 모두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박음질이 모두 끝나고 나면 바이어스 두르기 전에 솜을 압축해 주겠습니다. 실 두 겹으로 감침질을 해서 솜을 압축해 주세요. 이제 가방이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바이어스만 두르면 되는데요. 바이어스는 처음 시작할 때
접어서 시작하시고요. 테두리를 따라 0.7cm 안쪽에 반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미리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놓고 하시면 편해요. 테두리를 따라 모두 바느질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시작 부분을 덮어서 바느질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이어스를 맞아 두르고 가방끈을 달아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